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일을 나서는 부자농부. 그런데 제작진을 이끈 곳은 무밭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컴컴한 지하로 내려가는데요. 어딘지 음습한 분위기. 어허허, 여기는 왜 오시는 걸까요? 이게 우리 공장에서 없어서 안 될 이 물인데 이 하나의 용천수입니다. 용천수요?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자연 그대로 나오는 물이에요. 그전에 사계 리미 전체가 이 물을 해가지고 상수도로 사용했어요. 예부터 물이 부족한 섬, 제주에서 생활용수로 귀하게 사용했던 용천수. 지금은 주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도민들의 생활용수로 쓰진 않지만 부자농부에겐 공장터를 잡는 데 용천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용천수가 있어가지고 이 용천수 때문에 여기 공장을 꼭 지었고 물은 깨끗해야 되고 용천수를 우리는 활용해가지고 그 세척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무세척 작업 돌이. 검은 흙을 닦기 위해 대형 포대들이 서둘러 줄을 섭니다. 오늘 세척할 부가 자그마치 16포대. 사람 손으로는 엄두도 못 낼 양.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담가가지고 1차 여기서 물로 챙겨줘요. 지금은 80개 되는 노즐을 고압 세척을 해가지고 물로 다 90%를 닦아요. 흙을 솔로 털어내면 무 표면에 흠집이 생겨 고압 물 세척 방식으로 바꿨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가서 외부에서 1차 고압 세척이 끝나면 내부로 이어져 2차 세척이 이어지는데요. 물로 세척을 하면서 그다음 브러쉬로 세척을 해가지고 뒤로 나옵니다. 또 라인을 타가지고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이 끝나면 다시 밖으로 나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포장됩니다. 100% 포장이 돼가지고 크기별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고압 세척부터 상자 성형 기계까지 사람 손 쓸 일이 없어 보입니다. 반자동. 한 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인건비. 연간 2,000톤 정도 생산되는 물을 세척하기 위해 도입한 반자동화 시스템. 2003년도에 이제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보조도 받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장 짓고 그다음에 전원장고 짓고. 자동화 공장을 지은 덕분에 대량 생산, 세척이 가능했고 그만큼 수익도 늘었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자동화 설비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규모화하라!